여자 다른지 남자 다른지 아무튼간 알아서 판단해주고 쓸데없어 그만하고 자 사랑하네 사랑하고 상장국까지 올려받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전화로 박수 함서 박수 함서 올려가지고 바로 이거 바로 우리 또 새로운 게스트 신고사 품반이 모셔갖고 진짜 재밌는 공연 모셔받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이제 목이 이제 잘 안 나오네. 왜? 아니야 남자 같으세요? 이제 목 부리니까 남자 될 판이네 지금. 제 목소리 완전 쉬었을 때 들어봤잖아요. 그죠? 그래도 아까 같은 소리 처음 들었어요. 왜? 이런 말에 처음 들어봤다고요? 뭐가 막 뭐 깝깝해갖고. 소리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어차피 데리고 간 사람은 데려가네. 급장 안 해도 돼. 이거 웃잖아 이거? 이거? 그,
큰일 났네. 혹시 이거 피 좀 사주실 분 안 계세요? 이거 엄청 비싸요. 그래서 우리 이거 못 쓰고 이러고 있어요. 소리도 안 나고. 이 피가 엄청나게, 이거 무슨 피라더라? 개피라든가? 말피. 말피 엄청 소리 좋아요. 깨랑깨랑한데. 내가 쌍장구 치다가 다 이렇게 말아먹은 거예요. 큰일 났네, 이거. 메꿀 남아. 한 달 내 월급에서 깎으면 이제 얼마 남냐? 봐봐요, 장구도 아파갖고 봐봐요, 산삼패도 붙이고 있는 거. 만병 통치약이네, 산삼패드가. 근데 산삼패드라갖고 어떤 여자분들은 패드라고 여기 갖다 붙이는데 여기다 붙이면 뜨거워갖고 안 돼요. 생리통이 심하면 여기 배에다 붙여야 돼요. 여기 밑에까지 가면 안 돼요. 그만 붙여도 될 것 같아. 어차피 뚫어질 거. 어차피 한번 또 치고 나면은 구멍 뽕 나가고 있을 것 같아. 누가? 여기 오신 모든 분들, 내일 모레 또 설이잖아요. 그럼 복 많이 받으시고, 건강하시고, 늘 화목하시고, 또 만사 형통, 만수무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품바 공연 보시고, 많이 웃고, 젊어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지요? 아시겠지요? 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, 설날 때 차례 지내고 할 거 없으면 다 식구들 데리고 다 일로 오시오. 네. 우리는 저기 우리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기서 공연하니까. 알겠지요? 예. 네. 자, 그러면 갑시다. 아름이 쌍장구 한번 올라오세요.